my God.好了，总共一张门票110。110。谢谢。 110번. 你好，咱这块儿你门票是最。浏览过程中，保管好您的账号。啊，可以往里面走啊。这个在哪？这个，卢玉桥。嗯，卢玉桥。啊哈。谢谢。好，不客气。往里面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투신 유후. 你好，早上好。这里有导游吗？导游有吗？哎，导游他们去拿早饭了。你要请导游是吗？不是，我只是问问。导游有？有。你要吗？不是，多少钱？ 短线200，长线300。啊，短线是北上南下是短线。多长时间啊？
가이드 하는데 200원 하고 300원 하는데 뭐 직접 해야지 뭐. 아침 일찍 나왔는데. 예. 아침 일찍 나왔으니까 제가 직접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여기 차도 팔고. 어, 아침도 팔고. 어. 예, CCTV 있고. 아. 예, 입구예요. 어우, 한글도 있네. 你好 请问一下这个免费的吗还是这个是十块钱一趟单趟进去的如果这里到索道您一点五公里的路不想走的话就坐这个车 1.5公里 对네 아침이니까 아침이니까 걸어 가자 한번 탈까 타볼까 10원, 2,000원, 1.5km? 뭐 걸을 땐 또 많겠지? 10원 한번 타볼까? 오늘 걸을 길이 많아갖고 일단 1.5km는 그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는 이거 타고 가려고 합니다. 아이쇼, 얼른 가지. 어우, 아침에 오늘 영상 20도까지 올라가는데 낮에는 근데 지금 아침 8시에요 그리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해는 떴지만 지금 산이 워낙에 높아갖고 바위들로 다 가려져갖고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굳이 뭐 아침에 걸어가도 상쾌하고 좋은데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돈 내고 타고 있습니다. 5분도 안 돼 갖고 왔어 5분도 안 돼 갖고 왔어 부다 5분 정아 여기가 이제 여기서 케이블카 타는 거고 케이블카 타고 가는 거 케이블카는 얼마 하냐 하면은 얼마 하나 120이 외 내가 왕판다 마 对，往返的。 OK， 谢谢。 왕복은 120원이고 갈 때 올라갈 때는 65원, 내려올 때 55원.
그렇게 되네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도는 320m이고 정상까지 1760m, 소요시간은 110분 걸리고 산 밑에까지 거리는 700m, 25분 정도 소요되며 전체 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여정에서 1800칼로리가 소요될 거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이 걸으면 폐활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뇌혈류가 원활해지고 공기 중에 음이온 농도가 증가합니다. 선선구 풍경 명승구는 산림 식생이 양호하고 폭포가 아름답고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천연의 대형 산소바입니다. 공기 중 평균 음이온은 20일 21,000 퍼스, 이건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촉진 및 조절하고 일부 만성질환에서 보조치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등산은 또한 사람의 의지를 키우고 감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고 웅장한 풍경을 바라보면 그 즐거운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이렇게 나빠졌네. 계단 몇 개 안 올라왔는데 숨차. 그다음 운동을 캠핑카만 끌고 다니다 보니까 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운동을 못해서 체력이 엄청 나빠졌어요. 기본 체력이 없어졌어요. 또 폭포 나오네. 또 폭포 있다. 계속 계단이 이어집니다. 중국의 유명한 산 등산로에 있는 계단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계단. 모르겠어요. 계단이 그냥 쭉 이어졌어요. 북쪽에 있는 산자탕. 여기 큰 탕이 있네. 엄청 맑은 큰 탕이 있어요. 와. 햇빛도 이제 쫙 들어오네. 더워요, 이제. 더워. 아무도 없어. 아침 일찍 오니까 이렇게 좋네. 중국 사람 어디 가나 꽉꽉 미어터져갖고 한국같이 이렇게 막 등산로가 사람들로 정체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좋네. 뭐 이따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 많아지면 이제 그때 또 이제 사람 구경하고. 지금 아침에 너무 좋네요. 네. 계단이라서 숨이 많이 찹니다. 请问一下，这个什么意思？炎夏第一层，这个冒出来这个炎夏第一层，大概是这个意思。谢谢。天哪，太冷了。
여기 또 다리 또 있어. 오전에 산에 올라오면서 밑에서 바라본 위에 전경이, 산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갖고 짧게 이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한 몇 발자국 더 가니까 또 산 모습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후회했죠. 이걸 찍어갖고 같이 올릴 걸 했는데, 또 올라가니까 그거보다 더 멋있는 거야. 계속 점점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두 번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점점 더 멋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는 다 올라와서 찍고 나중에 이제 편집하려고. 근데 모습이 좀 한 몇 발자국 더 가면은 갈수록 계속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 조금만 방향이, 각도만 바뀌어도 또 다른 모습이 보이고 또 다른 모습이 보이고, 와 진짜 멋있는 산이에요 이거. 야 진짜 신선이 살만한 곳이네요. 여기 산 이름이 신선이 사는 곳, 신선구예요. 와, 이거는 뒷모습. 아까 저쪽 계속 이제 앞모습만 찍고 오다가 뒤에 보니까 뒤에 또 멋있는 게 또 많아, 계속 많아져요. 이게 한 바퀴 땡 도는 거예요, 이렇게 360도. 너무 멋있어요. 잔도를 이렇게 산 정상 부분에 이렇게 잔도를 계속 만들어 놨고, 힘들지도 않고, 정상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힘들지가 않아요. 여기 올라올 때가 약간 뭐 계단이 많아갖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건 잠깐이고, 좋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산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케이블카 곤돌라 탈 수도 있는데, 그거 뭐 기계 그거를 타시고 싶은, 그거 타고 금방 시흥 올라와도 되는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장가게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단체 투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이드 인솔자로 가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곤돌라를 탔었는데, 기억, 그거는 그냥 밑에서 바라본, 내려본 그런 기억밖에 없지, 내가 직접 걸어 올라오면서 이런 직접 느낀, 몸으로 체험한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케이블카를 안 타고 걸어 올라왔어요. 걸어 올라오면서 걸을 때마다 바뀌는 이 자연 산 모습이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걸어서 올라오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제가 아주 천천히 뭐 영상 비디오 찍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고,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체력 좀 되시면은 걸어서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원하네. 오늘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늘지고 산 정상 부근이라서 그래도 등은 이제 좀 덥긴 한데 춥지 않아요. 좋습니다. 곳곳에 이 산 위에 쓰레기통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깔끔하게 청소하는 분들도 많고, 한 50m? 50m도 안 되는 거리에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또 있고, 쓰레기통이 저 앞에 또 있어요. 그래서, 휴지를 그냥 아무 데나 안 버리고, 쓰레기통 이렇게 버릴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멀리 있거나, 그러면 그냥 손에서 이렇게 놓아버리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에서 안 놓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고
청소하는 사람 많고, 그래갖고 입장료가 비싼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중국 이 관광지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여기도 지금 110원에 왔는데 이건 그나마 싸요. 저 황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190원 막 이래요. 입장권이. 아, 여기 뭐야, 햄버거 파네. 예, 이렇게 스릴 넘치는 잔도를 지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걷는 거에 비하면은 입장료값 아깝지 않습니다. 예. 잔도를 이렇게 안 만들어 놨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스릴을 느낄 수 있겠어요. 진짜 모자라네. 와, 진짜. 그나마 입장료가 있으니까, 입장료, 그 비싼 입장료로 이렇게 잔도도 만들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m마다 쓰레기통 있고, 10m마다 CCTV 있고, 예, 관리비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응? 관리비 엄청 들어갈 것 같아. 진짜. 야. 그냥 걷는 것만으로 스릴이 그냥 넘칩니다. 그냥 다리가 후달려요, 지금. 스릴 느끼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꼭 오세요. 여기 오세요. 절강성, 신선구 풍경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여기 한 세 명이 이렇게 마주치면 걸어갈 수 있는데 이게 완전 깎아지른 절벽이라서 그냥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 아우. 아우, 저기 잔도 또 있어. 오 마이 갓. 아, 여기 기대고 해야 되네. 와, 사람들 끝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잔도 따라서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롤러코스터에 100배, 1000배 더 스릴이 더 있습니다. 와, 스릴 만점이에요. 스릴 즐기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오세요.
와, 이 바위산 암벽. 다온 것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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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이어지네. 우와, 우와, 진짜 죽인다. 우와, 너무 멋있어. 우와. 와, 계속 이어지네. 땅을 걷는 게 아니라 계속 잔도 따라서 이 산 가장자리 따라서 쭉 둘레로, 이 바위 둘레로 계속 걷고, 이 구름다리 걷고 구름다리 걷고, 그러니까 구름다리 오늘 몇 개를 걸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하늘 걷는 기분이에요 지금. 이 뚫려 있어 계속. 이러니 하늘 걷는 기분 안 나겠어요? 와, 저기 구름도 그냥 바로 눈하고 마주치고. 예. 아유, 어이, 얼마나 힘들까. 위치야. 버틸 수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네. 이제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유리가 그냥 신발 그 자국 때문에, 발자국 때문에 밑에가 안 보여요. 올라 올라가 보자. 으야. 70m에요. 밑에까지. 처음에는 원래 이거 틱톡에서 이 다리를 봤어요. 얼마나 멋있던지 그냥 구글맵에다가 가야 할 곳, 가고 싶은 곳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이렇게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다리는 뭐 다리도 뭐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 다리보다는 이
이 공원이, 이 국립공원 안에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그냥 오늘 온종일 그냥 스릴을 즐겼습니다. 예. 그냥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요. 달달달달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갖고 왔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중국의 자연 명승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꼭 와볼 만한 하는 곳입니다. 추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중국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굉장히 비싼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부담은 가지만 돈이 아까운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제가 즐긴 거에 비하면 오늘 하루 스릴을 즐긴 거에 비하면 공원 입장료 아깝지 않습니다. 꼭 한번 들러보세요. 재밌습니다. 내려갈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갑니다.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요. 하루 종일 다리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케이블카 타고 슝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해가 지고 있어 갖고 중간에 걸어 내려가다가는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상 케이블카를 타고 가겠습니다. 기다리야 닿았다.